그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초반에는 주로 고3이었다가 고3들이 이제 3월달 되고 하니까 한두 분씩 이렇게 퇴장하시고 어느덧 이렇게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 우리 반에.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저기 고3들도 그렇고 재수생들도 그렇고 이제 사실 재수생들은 정시 쪽에 많이 초점을 둘거 아니야. 물론 수시 쓸 수도 있지만 고3들은 또 수시에 또 많이 목을 매기도 하겠지만, 또 수시로 다잘 가기가 좀 쉽지 않지. 뭐 예를 들어 자사고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신 등급이 또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 내신 등급이 정말 좋기도 또 사실은 만만치도 않기도 하고, 이제 뭐 정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랄까요. 지금 앞에 이제 상담을 뭐 자의에 의한 상담을 내가 데리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진짜 공부에 하나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도 진짜 한 6, 7개월, 8개월 정도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또 웬만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한 10년이 넘은 사건이긴 한데 제가 원래 그 정법 강사가 아니라 경제 강사였어요. 작년에 들었던 분들 내가 이런 얘기한 거 알겠지만 원래는 세계사도 가르쳤었어. 근데 어쨌든 당시에 경제하고 사회문화를 가르쳤어. 어떤 재수반에서. 근데 이제 경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그 반에 갑자기 4월 달에 어떤 머리 빡빡 깎은 친구가 신입생이 보이는 거야. 눈에 딱 띄잖아. 너 뭐야? 그랬더니 저 말년휴가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말년휴가 나왔으면 술 처먹고 놀아야지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대학이 너무 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내가 군대 갔을 때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갈그 급간이 있잖아. 뭐 여러분들 뭐 서연고, 서성한 어쩌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한양법대 정도다. 그러면 사실 군대 가서도 대우를 받아. 대학별에 대해서 뭐 전투병과 이런 데안 가고 대부분 변호사들 있잖아. 그러니까 군 판사, 군 검사, 옛날에 군 법무관이라고 알려졌지. 그군 법무관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역할,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특히나 뭐 사령부나 사단 이런 데, 상급 부대에서 그런 데에서니까 뭐 편하게 사실 군 생활을 하거든. 근데 희한하게 나 같은 경우는 꼬였어. 나 군대 갈때 선배들이 전부 다 야, 뭐 그렇게 갈 거야? 이랬어. 근데 희한하게 일단은 사단에서 신교대 마무리할 때, 신병교육대 마무리할 때 그때 정훈 장교 뭐 이런 분이 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군 법무관 이분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군에서 이러는 거 하면 안돼막 이런 거 있잖아. 하다가 갑자기 그거 끝나고는 교육 끝나고 날 부르는 거야. 너 데려가려고 그러나? 했는데 야 미안하다. 우리과 선배였던 거야. 근데 그 인적 사항들 신병들 인적 사항을 보고 내가 이제 걸렸던 건가 봐. 야, 두달 전에 한명 채용했다. 한 명이 왔다. 그래서 너를 뽑고 싶어도 TO가 없다. 그래서 야 연대로 내려가면 거기 자리가 있겠지. 사무보는 자리가 있겠지 하고 내려갔는데 거기 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작전계라는 자리인데 그게 작전계가 졸라 힘들어. 내가 알고 갔거든. 야, 엄청 힘,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거야. 그것도 제대할 때까지 그런데. 그래서 작전계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대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작전계 한 명을 뽑으려고 나하고 또 다른 한 명, 두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한 명은 서울대 철학과 다니던 친구, 그 다음에 나였어요. 그때 이제 글씨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글씨를 잘 쓰면 뽑힐까, 안 뽑힐까? 뽑히겠죠? 그래서, 예, 일부러 글씨를 악필로 썼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그 작전계가 되고, 계원이 되고, 계원이란 게 군대에서는 사무직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연대에서 대대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대대에서 중대로, 중대까지 갔다는 얘기는 최말단까지가 최전방 부대의 최말단까지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 사람들 치고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 예,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중대원이 150명이 넘었어. 근데 150명 중에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이 150명 중에 전체에서 5명이 채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서울로 했을 때. 내가 딱 갔더니 아 씨발 고문산 고문관 새끼들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부대의 분위기는
대부분 고졸인 거야. 그 주도 주류야. 대학생은 오히려 비주류야. 그러니까 아, 이 대학생 이 새끼들은 머리 잔머리나 존나 쓰고 막 이런다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딱 그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년 병장들 있지. 걔네들 중에 고졸인데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겪냐면 어쨌든 간에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로 거기서 막 차별이 막 발생해. 보직을 받을 때 대학을 안 다니고 있으면 진짜 힘든 보직을 많이 받아요. 내 친구들 중에 사무소하다 끌려간 애들 있었거든. 존나 고생했어. 근데 그런 고생하고 쟤는 진짜 대학 나왔다고 해서 막 저 대우받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안 거지. 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을까? 뼈저리게 후회라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나 제대하면 대학 갈 거야, 씨.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내가 딱 가니까 내가 늦게 갔거든. 23살에 갔거든. 23살 애들이 제대하려고 하는 애들이야. 동갑이잖아. 그래서 날 깨우면 친구야, 나 과외해줘라. 이렇게 시작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등병 때 존나 과외했어. 영어 발음 기호부터 알려주고 한자 부수 알려주고 뭐 기본적인 내용 뭐 이런 거였는데 걔네들이 근데 진짜 공부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아까 다시 와서 4월 달에 말년 병장이 내 반에 왔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아 얘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했던 거지. 공부에 대한 열망이 어때? 엄청나. 근데 그동안에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감이 없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지. 다음에 제대하고 오면 꼭 교무실로 와서 상담을 받아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날 믿고 따라온다면 성과가 괜찮을 거다 하고, 국어는 이렇게 하고 영어는 이렇게 하고 내가 오지랖이 넓게 수학은 이렇게 하고 뭐 특히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거 절대로 영어 단어 사전 이런 거 영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전을 찾고 오늘 공부한 제시문이 있으면 그 제시문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닐 건데 그것만 정리해라. 또다시 뭐 빈출 뭐 우선순위 영단어 있던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지? 아니 원래 제시문에 영어 단어에 모르는 게 졸라 수두룩박박이야. 근데 그거는 그거고 또 따로 또 단어장을 외우는 그럼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어딨어. 그리고 모르는 단어 문제집에 정리된 뜻 말고 반드시 영어 사전을 찾아라. 사전 찾아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문장 속에서 뜻이 조금씩 변화하잖아. 네, 그런 것들까지 뉘앙스 찾아서 좀 정리를 하고 그것만 외워라 영어 단어는. 그러니까 국어 또안 돼. 국어 너무 안돼 있어 이거. 비례관계가 뭔지 모르는데 몰라. 그럼 너는 국어도 국어 사전 찾아야 된다. 사전 찾고 다녀라. 그리고 한번 이미 봤던 뜻, 자 영어든 국어든 체크 해놓으라고. 한번 이미 공부했던 거야. 체크해놨어. 근데 나중에 가서 또 그걸 까먹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아 옛날에 공부했는데 까먹었네.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 그건 잘안 잊어먹게 되거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제 모의고사를 그다음 달에 봤어. 내가 모의고사에서 예, 12점을 맞았어요.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존나 잘한 거지. 생각해봐.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야. 단한번 패싸움하고 다니고 맨날 그러던 애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야. 근데 12점이면 존나 잘 찍은 거 아니야. 아, 원래 찍으면 몇점 나와야 돼? 50점 중에. 확률상 10점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2점 맞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얘가 실의에 빠진 거야. 야, 너왜 기분이 왜 이래? 표정이 왜 이래? 선생님, 저 힘들어요. 막 이러는 거야. 힘들면 걔, 이씨. 야, 이 새끼 지금 12년 동안 존나 공부한 애들이 지금 40점 왔다 갔다 하는데, 넌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한 달도 공부 안 해놓고 뭔 개소리야? 너는 일단 운이 좋아. 얘가, 에? 운이요? 아, 운이 좋잖아. 야, 빵점도, 야, 찍어도 빵점 있는 애들이 있다? 아니, 그냥 1번으로만 찍어도 빵점 안 나올 텐데, 그냥 막 찍어봐. 그럼 빵점 나오는 애들이. 근데 얘는 다 사실 다 찍은 거 아니야. 12점이면 너 존나 운이 좋아. 일단 한번더 해. 그랬더니 그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 얘가 20점쯤 나왔어. 20점 나왔다는 얘기는 아예 모른다야 몇 문제는 그래도 푼 거야. 몇 문제는 푼 거지. 야, 씨, 너 대박이다. 너 성적 상승률이 거의 두 배야. 100% 가까워. 이대로 가면 다음에 40점 맞을 수 있겠네 했는데 그 다음에 30점쯤 나왔어. 정말 놀라운 건 국평에 가서요.
당시 경제 1등급 컷이 높으면 42점, 낮으면 38점 왔다 갔다 했어. 얘가 37점을 맞았어. 나도 너 웬만한 문제 거의 풀겠다. 예,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너 국영수도 조금 나아졌겠는데, 수학은 좀 아닌데요. 국어하고 영어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다 알아먹어요. 이런 거야. 좋아. 너 이대로 가면은 이제부터 성적은 수직 상승할 수 있어. 존나 열심히 해. 속으로는 그랬어. 속으로는 그래도 한계가 있겠지. 하지만 용기를 주려고. 야, 너이 정도면 이제 경제 만점도 가능해. 1등급 가능해. 했어. 야, 미친 듯이 한 거야. 그 친구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전문대 치기공학과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정도면 아주 만족한다 했어. 재활의학과 뭐 치기공 이런 데 가면.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끝난 날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뭐 울면서 나한테 진짜 선생님 덕인 것 같아요. 너무 잘본것 같아요. 많은 문제를 스스로 풀었어요. 물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애는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넘사벽으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 수학 중에서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경우의 수는 드럽게 싫었거든. 나 애초에 수능 볼때 그랬어. 목표 경우의 수는 안 푼다. 그 시간에 나머지를 더 열심히 푼다. 뭐 이런 전략. 근데 그 친구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풀수 있는 것만 다 하자. 근데 풀수 있는 거 거기다 풀었다는 거야. 물론 버린 게 많지만. 경제는 어땠냐? 선생님, 경제는요. 다 풀었어요. 다 맞았다고는 장담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 풀었어요. 이러더라고. 경제 1등급이 나왔어. 그 친구 대학을 건대 경영학과 갔어요. 미친 거지. 이거 완전 미친 거지. 물론 그때하고 지금의 정시모집 비율 이런 것도 정원 좀 다르니까 지금 뭐 똑같다 이럴 수는 없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왕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스시도 스시겠지만 특히 고3들도 그렇고 재수생들은 주로 정시에 목을 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확률상 정시의 관문이 좁으니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확률상 어려울 거야 이래 버리잖아. 그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 확률을 뚫고 결국 고지를 달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없어? 있어. 누가 달성할까? 중간중간에 실의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난 될까 안 될까 막, 아, 안될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들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컨디션이 무너져가지고 며칠 동안 헤매거든 보통.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재수생들 흔들려요. 근데 모의고사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성적이 들쭉날쭉할 수 있거든.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해, 막 이러고. 성적 안 좋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 3, 4일 일주일간 멍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어차피 여러분들 대학 갈 때는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 가지 않아요. 6평, 9평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3월 학평인데 3월 학평 점수로 대학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변해. 변해. 똑같은 실력에도 수능 시험지 작년 거 올해 놓고 하잖아. 작년 건 만점 맞았는데 똑같은 실력이어도 올해 거는 만점 안 나올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흔들려가지고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막 모의고사 보고 나면 재수생들 그런 야 한잔하자 막 이런 애들 있거든. 모의고사 봤으면 틀린 거, 애매했던 거 점검을 해야지. 그렇게 한 사람과 안한 사람 쌓이면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거야. 기왕 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때 내가 숙제 내주고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을 읽다 보면은 이건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네. 이런 거 있죠. 근데 어쨌든 대충 파악했어. 그리고 선지 봤어.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근데 1번 확실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다 이거요. 이거 확실히 알겠어. 아, 이거 뭔 말이지? 애매한데? 틀렸네. 아, 정답 3번 이렇게 쳤어. 그래서 다행히 맞췄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대부분 점검하고 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 대부분 맞췄으니까 넘어간다고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의 빈틈이 두 군데나 있었다고. 얘하고 얘가 있었다고요. 대부분 안 한다니까 이걸.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IQ 차이도
그건 사실은 큰 게 작용 안 해. IQ가 아무리 높아도 이 작업을 잘 안 하잖아. 그럼 안 돼. 좋은데 못 가. 얘하고 얘가 나의 약점이었던 거야.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이걸 찾는 거예요. 여기가 왜 애매했지? 이거 내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됐지?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마찬가지야. 이걸 완벽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얘 애매했던 거. 얘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지. 문제를 졸라 많이 푸는 게 성적 향상의 지름길 절대 아니에요. 나는 양치기를 제일 경멸해. 내가 문제 수를 좀 그래도 좀 넣는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본교재나 문제은행에 원래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히 하고 가라. 내가 영어 제시, 내가 영어를 존나 잘했어 진짜. 거의 안 틀렸어. 근데 그 이유가 영어 하루에 제시문 몇 개 공부했는지 알아? 하루에 세네 개. 근데 그 세네 개 완벽히 내 거가 안 되면 넘어가질 않았어. 암송할 정도.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수거, 구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 걸로 만들어. 그래야 그걸 끝내.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문제 뭐 몇 페이지까지 했다. 그것만이잖아. 그러면 안 돼. 성적 안 나와요. 수학 문제 내 주변에 진짜 수학 드럽게 잘하는 새끼들 많았거든. 난 근데 고3 때까지 수학을 문제를 드럽게 많이 풀었거든. 근데 수학 완전 실패했어. 수학 때문에 재수했어. 왜 그랬냐. 나는 단 한 문제도 사실 제대로 내가 푼 적이 없었던 거야. 수학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이왕에 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어서 얘기 시작했는데 졸라 길게 가지만 마무리 해야지.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고1 때 담임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고2 때 담임이 수학 선생님이었고요. 원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는 좀 거리가 먼 아이였어. 내가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한 일주일 넘게 안 간 적이 있거든. 아니, 엄마한테는 학교 간다고 해놓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안 갔어. 동네 마을 어귀에서 우리 집 흰둥이랑 놀았어. 근데 어느 날 흰둥이랑 놀고 있는데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우리 마을 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야. 좆됐다. 걸렸다. 그래서 엄마한테 맞을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이미 가셨더라고. 엄마가 너 왜 학교 안 갔어?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근데 우리 집 가난했다고 했잖아. 그때가 이제 벼수학 다 끝나고 겨울에 접어들 때였거든. 그때 아버지가 서울로 노가다라도 해서 돈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에 잠깐 가실 때였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 둘만 있을 때였거든. 엄마한테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이랬던 거야. 근데 엄마가 갑자기 화내다가 아유 불쌍한 새끼 하면서 이렇게 안아준 거야. 그래서 다행히 넘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학교 다음날 학교 가니까 기말고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기말고사 전날이니까 선생님이 오셔. 내일부터 시험인데 이 녀석이 안 온다 이래갖고 갔어. 정말 웃긴 거니요. 시험을 봤는데 네, 한 과목 빼놓고 올백이었어요. 그 한 과목 수학이었던 거야. 산수. 80점 맞았어. 중학교 1, 2, 3학년에 수학 평균 점수 80점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일대 내 이 수험에 있어서 적은 수학이야. 근데 고1 때 담임 수학이잖아. 내가 완전 눈가세 했거든.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과외냐 학원이 뭐 하나도 없고 알아서 잘해. 아 이놈 수학은 미치겠는 거야. 근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담임이 수학인데 국어, 영어, 사회는 다 잘하면서 수학만 못해? 나만 존나 때리는 거야. 자 나와서 풀어! 막 이런 거 하잖아. 근거 놓고. 요즘도 그런 거 하냐? 막 두려운 거야. 맨날 맞으니까. 내가 와서 못 풀잖아? 그럼 나만 유독 더 세게 때려. 아니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먹었지. 다 외워버리자. 다 풀어가자. 노력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수학시간에다 그 전날 뭐 문제지 뭐 이런 거 있지.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잘했어. 근데 다 풀어. 근데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한 10초 고민하다가 해법이 안 보여? 그러면 뒤에 답 봐. 답 봐. 그거를 20년간 한 거예요. 내 스스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거세가 돼버린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수학 내신은 잘 봤다. 왠지 알아?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 있는 시중 문제집 싹 다 풀어버렸어. 요즘 문제집 종류 많지만 옛날 나 때는 문제집 종류가 한 7가지도 안 됐어. 다 풀어버려 범위. 그러면 다음날 가보잖아. 막 답이 보여.
루트인 어제 문제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린데 어떤 문제집에서 선생님이 갖다 베낀 거야. 루트인데 쓰고 막 이런. 그러니까 내신은 괜찮았던 거야. 근데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반타작도 안 되고 어떤 때는 3분의 1도 못 맞추고 막 이러다가 수능 날 박살이 났어요. 그냥 박살이 아니라 진짜 박살이 났어요. 재수. 재수할 때 마음을 바꿔먹었지. 하루에 한 문제를 풀어도 좋아. 해답을 절대 보지 말고. 공식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내 스스로 풀어보자. 내 스스로 풀어보자. 그러니까 2월 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3월, 4월 가는데 답답하긴 하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5월 달쯤 되니까 보이기 시작해. 그전에는 내가 이런 것도 안 봤어요. 단 X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문제 수학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왜 이런 게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했었어. 문제 풀 때.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는데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문제가 풀려 안 풀려? 풀렸어요. 그래서 수학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올라갔어. 40점 만점에서 원래 고3 때 13점을 맞았어요, 내가. 우리 반 꼴등하고 똑같았어, 점수가. 근데 다음에 80점 만점으로 갔는데 50 뭐 몇 점이었는데 이게 점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상위 1%였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애초에 왜 끊이냐, 수학 얘기까지 진짜 월권이긴 한데 양측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많은 이 수험과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막 국영수 선생님들이랑 보면 숙제를 갖다 이따 막 책으로 주지 거의 숙제가. 근데 그걸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 다 소화가 안 되면 의미 없다. 진짜 의미 없다. 오히려 가슴만 아프다. 아직도 안 푼 문제가 이렇게 많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제대로 공부했냐. 그렇게만 해가면 심지굳게 그렇게 하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진짜. 얘기를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진짜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고3이라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공부를 할 때 너무 양에 집중하지 마세요. 진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 걸로. 그리고 대충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완벽히 외우려고 하고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쓱 읽어야 돼? 끊어 읽어야 돼? 끊어 읽으면서 다 끊어 읽어야 돼. 영어 구문 분석하듯이 사탐이나 국어 문제도 푼다. 뭐 이런 습관을 들이면서 가지면 좋겠어. 일단 오지랖 넓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